지난 주말 횡성에서 LPG를 가득 실은 탱크로리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고속도로 옆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 폭발은 없었지만 사고 후 차량 견인이 지연되면서 불안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.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. 중앙고속도로 산마치 터널 인근입니다. 대형 탱크로리 차량이 도로 옆 벽면에 위태롭게 걸쳐 있고 주변에는 차량 파편과 뜯겨진 가드레일이 흩어져 있습니다. 사고가 난 것은 첫눈이 내린 지난 24일. 탱크로리가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뚫고 20m 아래 도랑으로 추락했습니다.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문제는 거대한 가스통을 짊어진 차량이란 점입니다. 이틀 전 견인 작업을 시도했지만 차를 완전히 끌어올리지 못하면서 이처럼 쇠사슬로 매달아 놓은 상태입니다. 차 자체도 무거운 데다 탱크에 10톤가량의 LPG가 실려 있어 쉽게 꺼내지 못한 것입니다. 좀 많이 끌어올려놓고 무거운 게 좀 실려 있어서 끌어당기기가 좀 힘들어서 오늘 좀 장비를 더 큰 걸 갖고 와가지고 더 할 거거든요. 위험 물질로 가득한 차량이 마을에 떨어져 머물면서 인근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. 이 마을 앞에서 저러면은 뭐 보기도 안 좋고 만약에 폭발했다면 저걸 그래도 오염이 안 된 생태계가 있다 그러는데 오염 다 될 거 아니에요. 경찰과 도로공사는 세 차례의 시도 끝에 차량 견인에 겨우 성공했습니다. 하지만 추락한 LPG 탱크로리에 대한 사고 처리가 늦어지면서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주민들을 불안에 빠뜨렸습니다.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.